네, 그다음 그 LNF 한번 봐드릴게요. LNF 20만 원에 20%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? 오늘 LNF가 6% 상승을 해서 오늘 종가가 18만 8,200원이네요. 여러분들 이게 그 LNF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요. 그제 친구가 그 경북에 칠곡에 사는 친구 하나 있어요. 원래는 이 LNF가 그 대구에 달서구에 있어요. 그리고 경북 칠곡군이라고 있어요. 칠곡. 예, 칠곡군에도 LNF 공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예, 제가 칠곡 쪽에는 제가 공장을 안 가봤는데 제가 대구 쪽에는 제가 한번 지나가면 한번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칠곡에도 공장을 가지 있죠. LNF는 지금 현재 좀 실적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.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600억이 안 돼요. 근데 지금 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? 6조가 넘어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LNF 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것은요. 2024년하고 2025년 실적을 땡겨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. 여러분들. LNF 주가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 주가가 35만 이 갔을 때예요. 여기가 35만 원 갔을 때요 가격대가요. 2024년하고 2025년 실적을 땡겨 주가가 올라왔잖아요. 보세요. 이게가 월봉 차트잖아요. 이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. 이 자리가. 따라서 LNF가 이 고점이요. 34만 9천 돌파는 앞으로 이 돌파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주가가 워낙 비싼 주식. 이거는 이제 워낙 낙폭이 컸잖아요. 보세요. 35만 원대 주가가 얼마까지 빠진, 1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거기가 예, 새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. 그죠? 보세요. 주가가 35만 원대 주가가 지금 1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새 토막 났잖아요.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. 이분께서 지금 예, 20만 원에 20%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은 예, 이거 한 21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사람 나올 것 같아요. 잘 들으세요. 예, 21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. 21만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. 팔고 예,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. 다시 15만 원에서 재매수가 가능해요. 만약에 LNF 주식을 가지고 뭐 30만 원 정도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 2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분께서 이분처럼 한 21만 원 정도 오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잡으시라고.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요. 예, 기다리고 제가 봤을 때 한, 12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. 기다리면, 예, 손실 보지 않고, 예, 매도는 가능하고, 그동안에 보세요. 20만 원에 가지 있다가, 예, 주가가 지금 12만 원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0만 원에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12만 원 빠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. 이제 주가가 이제 20만 원 언저리 올라왔을 때는요, 여기가 올라오면 21만 원 정도 오면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재매수하세요. 15만 원 재매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제가 전략을 짜드리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